지난달 주부 김모 씨는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자동 세차기를 이용했습니다. 세차기에 차량을 올린 뒤 갑자기 차가 선로를 벗어나 구입한 지 1년도 채 안 된 차량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주유소 업주와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자동 세차기에 결함을 찾기 어렵다며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보상도 생각해 보고 보상도 생각해 보고 소비자 보험센터도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문화 사건이라 저희가 스스로 해야 된다. 보험사에서도 처음에는 저희 보고 알아서 서류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된다. 비슷한 사고가 잦아지자 아예 고가 차량의 자동 세차를 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차는 좀 제외를 시켜달라 해서 일단은 제외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수입차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외제차는. 결국 자동 세차기 사고를 당하면 소송밖에 다른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생리를 접으라든 기본적인 저기 안내를 하고 보상 판결 나면 거기에 따라서 예상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주유소에 자동 세차기를 사용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